자, 스턴 차징하면서 시작합시다. 이번 판 미드 N입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모션이 다른가? 별거 없군. 인베에서 우리는 좀 끝장 보면은 좋긴 하겠다. 조합 특성상 인베 해볼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손 사진 모으면은 안 됩니다. 가면 소모아요. 마나 리젠 생각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선타징에서 막 이쪽까지는 와드가 돼 있을 것 같고, 가려면 아래로 가야 되는데. 가보자, 열어보자. 우리 잭스의 애니야. 리신 트런들 이즈.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지. 왜 집에 안 가었지? 우리가 1렙 인베 때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잭스의 애니면은 이쪽까지도 찔러봐도 되는 조합인 것 같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제라스, 도란링, 쿠키. 에이피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39. 마방이 39. 고장 마방 있는 거죠, 저거. 제라스가 기본 스턴에서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 그 또 뭐 쓰겠지? 일단은 스킬 사거리에서 좀 잽이 안 돼서 사려가면서 해야 돼. 저는 갱옥만 좀 확실해주는 방향으로 CS 긴 평타 이용해서 먹고 그렇게 합시다. 이거 못 먹을 것 같고요. 이거 먹고 리신 바텀 2렙. 겹이다 데미지. 야, 이거 플라스크 가져왔어야 됐나?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피만 까이네. 이 찍어야겠다. 이 빨리 찍어서 이걸로 피마나 좀 세이브해야 될 것 같아. 얘네 마나 엄청 쓰긴 했는데 탑에 잡고 죽었네. 나머지는 리신한테 기댑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많이 밀어요. 와드하네. 와, 근데 사거리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반다. 에디 괜히 했다? 트런드로 왔네. 차르만 넣었어. 사과하지 없는. 여기서 리신이 와서 잘하면 정리되겠네요. 노플 잡겠는데? 아, 제 스킬 사용이 너무 좋네요. 스턴으로 정확하게 막았고. 오케이, 나 어찌 끔.
와, 미리 교전 봐라. 살벌하다. 카탈 갑시다. 카탈 가고 미드를 버텨야 돼. 제라스 너무 빡세. 한 번은 생각했던 건데 애니 두 번째 스킬을 2선만 해주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서포터 마냥 별로 올라나? 아 CS 진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리 왔고 악마의 마법서 카탈 띄울 돈 안 되고 포션 많이 사. 아 네, 여러분 심연행으로 가면 라인 유지력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오케이 탑에서 또 킬. 저는 좀 미드에서 버텨주면서 한타기어나 잘해줄 거 생각합시다. 모민 가주고 티버 생겼다. 6이고 와드 가능성. 와드일 듯. 근데 한번 와주면은 잡긴 하는데 6레벨 때 애니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방금 제라스 약간 채팅 친 거 같죠? 리신 여기 있다고. 멈칫했어 얘가. 살짝 미니언 미는 거 좋아하시네. 덕분에 내가 좀 편한데? 나를 집중으로 뚜껑했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말이야. 아 이게 안 먹어져? 포션 3개 있어 괜찮아. 자 약간 리듬 타니까 CS 먹기도 수월해지고 라인저도 할만하네요. 피할 거 피하면서 괜찮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W 해서 돌리고 오 칼리스타. 블루리시 해주는 거여야겠죠? 미드 미야쿨 안쳐도 될 것 같고 아나던 캐릭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나다가 간만에 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리듬이 타야 돼. 딱 잘 달라붙는 그런 데가 있어. 이거 핑크 하드 지어주고 지금 블루 먹으러 가는 것 같죠? 그럼 이번 웨이브 밀고 카탈 뽑고 합시다. 아니면 지금 바텀 로밍도 괜찮겠네요. 라인 정리해주고 Q로 만화 수급 또 수급 W 전멸 12초거든요 저거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바로 그냥 순삭 시키면 되는데 좀 잘 따라와봐. 보내버리자. 애들이 백핑 찍네. 돌아감. 아 이거 가면 좋은데. 이렇게 무난하게 되면 Q 다음 찍읍시다. 이 말고 좀 덜 아프죠 확실히.
이 1레벨이라도 도움이 많이 된 듯 합니다. 확실히 길이 구성이 좋아. WQ 집 탑에 갈 것 같다. 는 얘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티런들 로밍.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진짜 갔다 옵시다. 있었네, 스레시. 덜덜해. 촉 좋구요. 탑에 자르반. 아, 제라스 저기 가겠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테르킹 당국 스레시 맞고 제라스 맞고 아무도 안 맞고. 이거 트런들 로밍 뭐지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 트런들 로밍? 타공산 먹여주러 로밍화. 매우 고맙긴 하네요. 돈 더 벌리게 해주고 못 먹는 CS도 막 어? 먹여주고 기둥 한 번씩 써주고 빠져주는 저런 트런들. 약간 이해하기 어려움네요. 자, 맞아먹고 W로 밀고 모렐로 하나 나왔네. 난 성냥 가지고 안 놀아. 그렇지, 거침없이 욕 먹어야지. 티버 있어. 에리는 이거죠, 순삭. 그리고 티버 이용해서 오버직스 챙기기. 티버 멀리 가게 한 다음에 수환해서 가져야지 이거. 때려 뺀다. 돌아갑시다. 저 노플려. 살짝 지금 로밍 한번 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난 저 말 남겨놨긴 해. 그래서 로밍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남아있어야겠네요. 미드 컴버 한번 부탁을 하고 가던가. 어디 다녀와야 되는데. 집 다녀와서 먹을게요. 다른 것부터 좀 영겁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먹으면 어떡해. 그래 좋아요. 이신 2킬, 잭스 2킬. 아 방금 그게 제 킬이 아니었네요. 템 누르고 방금 알아봤어. 아 좀 안 좋은데. 칼리 배불려준다. 잡고 까불면 떼찌할 거야. 핵소네. 칼리 4킬? 와우, 니값 하겠네. 비술검 간다. 진짜 가겠는데요, 저 정도면? 칼리 짱 컸네.
이거 그냥 트론들이 그래 먹어주고 톰. 내가 진짜 칼리 한 방에 녹이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대형 참사 일어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잭스가 물지 못하는 그림이 나와도 그렇고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되네. 이거는 히버 1에 아마 이거는 블루겠죠? 살짝 한번 자라반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회거든요? 역으로 게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싸워! 싸우지! 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멀었어? 늦게 왔대. 밀고 가자. 더 던질 것 같아. 이걸 미드라 일단 팽팽하니까 이번까지 먹고 갑시다. 죽을 각인데? 잘못하면? 어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먼저 호응해가지고 이제 죽어놓고 늦게 온다고 말하면 되게 짜증납니다. 갱가고 있는 입장에서 로밍하든 갱가주든 거에서 먼저 죽어주면 그건 본인 잘못인데 그걸 저렇게. 헤이 다 놓친다. 재미 볼 게 없네. 다드도 잘 되어 있고 발타움에는 심지어서 유령까지 돌아다니고 이즈는 지금 개 먹고 있습니다. 개란다 두꺼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어, 잘 내려와 오셨네. 자, 신발 갑시다. 이거 존야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고요. 일단 신발부터 올립시다. 존야 가자. 랭가드 있고 하나 지금 괜찮은 거는 우리가 용 가져갔다는 거. 그거 외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라인전도 잘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특히 바텀이 너무 망가졌다. 칼리타 너무 컸네. 이즈도 그래도 CS는 잘 먹었네. 아 랭가까지 왔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주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틸만 노리던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던가. 도망쳐야 돼. 1차도 없어. 저기서 이제 랭가한테 물리면 이거 타고 물리고 망각. 이거 슬쩍 올라가자. 만약 여기서 올라오면 내 탱이라서 잡지는 못하고 궁 정도 빼겠지. 용의 탑 교환 우리 1스택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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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되겠다. 빽빽
니즈가 망한 게 뭐 때문에 망한 건지 모르겠는데 트런들 때문에 망한 건지 아니면 칼리가 돼서 망한 건지. 어허. 오케이 좋고요. 기둥 활용은 좋네. 자르반. 진짜 사거리 길다 평타. 어? 안돼. 한번 좀 늦다. 칼리가 여기로 올라오나? 안 오네. 뒤졌다. 죽여! 어, 이제 죽겠는데? 그렇지! 한 판 더! 아, 쓰레쉬! 아깝다. 이즈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CS 먹은 거 그런 거랑 보면은 이즈가 못해서 졌다기보단 내가 보기엔 상대가 잘했거나 트런들이 영 못을 모였거나 그 정도로 판단됩니다. 텔? 쟨가? 굉장히 위험한 텔인데. 됐어. 조냐 뽑읍시다. 아니야. 아, 조냐 말고. 아, 고민되네. 진짜 고민되는 상황이야. 랭가. 랭가가 딜랭가 아니니까. 그래. 딜랭가 아니니까 이거부터 가자. 돈도 딱 대캐 가기 좋게 1700원도 남아있었고. 랭가가 딜랭가 하면은 그냥 바로 조냐인데. 저거 물어서 한 번에 안 죽거든요? 제가 역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개 잡자. 아우, 개성님, 왜 이리 세셔?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륜한 천멸. 그렇지. 살았다. 아 이거 존나 왔으면 이 데미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적을 처치했어. 학살 중입니다. 세상 아이템 선택이 또 좋게 다가오네요. 일단 랭가 위치 보면서 믿게요. 랭가 나한테 오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 밀어주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밀고 저기 갔네. 무서운데 살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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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지금부터 가면 돼. 요즘은 이제 이거 렌즈 가격이랑 이거 이제 가격 조정됐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특히 랭가 같은 거 있을 때는 랭가 은신에 있을 때는 이거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렌즈로 좀 돌려 쓰다가 최종적으로 바꾸는 템은 와드 토템으로. 이게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템보다. 왕. 칼리 순삭 최대한 지키는 걸로 봐야겠네.
아, 칼리 기다렸는데. 피는 뺐다. 이거 잭스, 아, 잭스가 지금 이상한 짓 했죠? 반격을 이상한 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와서, 맞을 거 다 맞고, 쥐어 뜯기. 제라스, 스키샷의 상태가.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남겨두고, 저기, 궁 쓰고 싶은 거 계속 참았다가 칼리스타에 썼는데, 딱 충분했네. 잘하네 우리 팀. 아, 저건 이즈가 못하다기보다 칼리스타 스킬 구성이 저런데 이즈가 잘 맞추는 게 이상한 겁니다. 거기서는 이즈는 예상해서 때려야 돼. 칼리스타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여기다 때려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 정도면 분전했어. 0, 4, 5였나? 그런 이전인데 5, 4, 9까지 끌어올렸네. 아주 좋죠. 용도 먹었고, 용 2스택. 한 놈이 안 맞네. 부왕. 아, 이제 빨리 존엘만 뜨면 돼. 완벽하겠다. 포션을 좀 사야 되나? 아, 이거 미드를 내가 좀 몰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즈가 자꾸 먹는 게 불편해. 레드나 먹으러 가, 레드나. 정글러가 찍는 픽 마냥. 오브젝트 클릭 안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고 미드는 내가 섭취하고. 좀 더 좀 더. 응? 랭가 궁 써서 온 것 같은데? 차네요. 궁 썼죠? 저 템으로 저 랭가도 참 아니다. 어차피 이제 잘했고. 오케이, 이번에 전멸 돈다. 전멸 돌면 진짜 그냥 칼리스타 확짓 해버리고 뭐 하면 제라스 죽이고. 근데 제라스보다 지금 칼리스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라스 정도는 잭스가 손쉽게 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못 먹는데. 1구 합류함. 둘, 셋, 큐. 존에 2100원. 한 에이브 더 밀어야겠다. 깔끔하게 밀어야지, 밀 거면. 제가 항상 욕하는 거. 라인 애매하게 하는 밀인 거. 너 궁도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랭가 저한테. 그 거의 은인급, 은인급 플레이. 존야 뽑을게요. 궁 있어도 내가 이겼을 것 같아. 어? 밀라는 건가? 우리 팬 오더가 확실하네. 밀어주자. 이즈가 오더해주네. 리신핑이구나. 이런 거 들어줘야 돼. 오다를 잘하고 있거든. 그리고 의미 없죠? 리신 왔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가도록 할 거 없어. 티버 10초, 티버 10초, 티버 10초. 스톤 차징. 전멸 궁 다 돌았어. 좀 더 오면 죽이면 돼. 티버 온, 전멸도 온.
자, 바꿉시다. 사고. 사고. 이제 다음 템은 벤시드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차피 딜은 충분하거든요. AP도 547에 마감 세팅 신발 하나 해둔 상태고 벤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마감템 하나 가면 풀템이네요. 그리고 이길 것 같습니다. 게임도 초반에 좀 불안했는데 다 잘해주고 칼리탄 라인전 잘해먹고 상태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자꾸 내 앞으로 와. 궁 맞기 좋게. 자르반? 바텀에 궁 써야 될 것 같은데? 바텀에 궁점, 이즈님. 헤드샷! 여, 칼리스타 죽여. 야, 애니 데미지 좋죠? 바로 먹으면 되겠다. 티버는 그 와중에 죽었네, 칼리엘 때문에. 피해! 선에 나왔다. 아, 완벽한 아타였다, 끝에. 딜 좀 볼까. 아 딜도 잘했네. 와 근데 이즈가 진짜 그렇게 올라온 바텀 원딜 치고는 핵 잘했네. 24,692 무난하게 1등일 줄 알았는데.